이거 할때그 방탄 안무 중에 이게 그 피땀 눈물에서 앞머리는 약간 비즈니스, 뒷머리는 파티. 나을 수 있으실 것 같은데. 반갑습니다. 반가워요. 오늘도 돌아온 틱톡 시간. 또 틱톡의 시간. 저희는 이제 말하자면 틱톡 꿈나무잖아요. 그렇죠. 제 틱톡 꿈나무로서 이제 선배들의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저희가 틱톡을 잘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은 뭐 버지 챌린지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? 버지? 버지? 버즈가 윙거리는 소리였나? 그런 거 같은데. 아... 아닌가? 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영알못이라 죄송합니다. 제가 생각할 때 노래 이름 같아요. 아, 버즈. 노래 이름.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합시다. 아, 이게 저번에 봤던 약간 아웃핏 체인지 챌린지처럼. 어? 아, 근데 반사. 또 이제 약간 엄청나게 또 짧은 영상들이네요, 다들. 그쵸. 약간 이제 머리에 뭘 쓰고 있고. 아, 약간 처음에는 네. 내추럴하게 있다가 뭔가 딱 앉으면서 좀 쿨하게 변하는 거. 아, 그렇네요. 약간 이제 네, 집 복장으로 있다가 맞아요. 이제 파티. 갑자기 파티. 파티. 아. 어, 파티가 아니네. 정리를 하시네. 아, 정리를. 약간 이런 반전도. 아, 예, 좋습니다. 좋은 반전이죠. 제 버지. 오, 동일 인물. 근데 지금 화자 차이가 전후가 좀 심하네요. 아, 그러니까 완전히. 이분도 이제 집에서 내추럴. 집에서 내추럴하게 패딩을 입고 계시네. 그러게요. 혀. 약간 메간 디스테아드 형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. 엄청나신 분인데. 저 이 어떤 복장이 좀 아, 뭐죠? 이 탱크 근데 다들 좀 화장 전후가 조금 아, 예, 맞아요. 예. 확실히 꾸밈이 어떻게 되시려나 이분은 궁금하게 만드시네요. 머리 저건 원래 저런 머리를 좀 묶어놓은 아 그러네요. 저 한 줄 알았어요. 아 저런 스타일의 펌이 굉장히 저는 멋있더라고요. 맞아요. 히피 펌이라고 하는. 아 이분은 과연 변신. 오 되게 힙하신데 선글라스가. 와. 근데 이분 찍으실 때 좀 넘어졌을 것 같아요. 아, 너무 아 그 맞네요. 몇 번은 좀 넘어지지 않으셨을까 싶긴 한데 스파이더맨 티셔츠를 입고 계신데 이분은 어떤 체인지를 보여주시죠. 오. 뭐지? 뭐야? 아빠? 마오. 아빠인가? 예, 그런 거 같아. 아버지, 아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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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샤오카운. 오. 되게 엄청난 변화를 볼 수 있네요. 오, 이제 남성 버전. 너 좀 기대가 되네요, 좀. 예, 맞습니다. 남성분이니까. 어떤 스타일을 보여주시? 오. 와 씨. 개멋있다. 방금 예. 이거 할 때 그 방탄 안무 중에 이 그 피땀 눈물에서 아 맞아요 기억나요. 약간 딱 점프해가지고 아니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요. 와우. 그러니까 맨살에 블레이저 걸치는 스타일이 예. 사실 좀 동양인은 소화하기 좀 어렵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저는 좀 부러워요 이런 부분들이. 몸의 형태적인 것도 그렇고 약간. 아 맞아요. 과연? 변신? 근데 되게 유연하신. 아 변신 안 하셨네. 근데 방금 저분 약간 살짝 춤추시는 분 같아요. 네 맞아요. 저도 좀 느꼈어요. 이 있는 것 같은데. 변신. 오. 약간 그 오. 왕비를 같이 약간 예. 그런 느낌이네요. 와 되게 골지스한 느낌이었네요. 이분은 또 어떤 변신을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. 나이키 팬츠에서. 와 드레스 저는 심플한 드레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네. 사실 저는 이제 이 버지 챌린지를 보면서 좀 떠오른 밈 하나가 있는데 밈? 네
해외에서는 이 뒷머리를 기르는 게 사실 좀 밈이에요. 밈이 뭔가요? 아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? 웃긴 짤 같은 거? 아, 한국에서는 약간 병지 컷이라고 하는. 예, 네, 맞아요. 근데 이 병지 컷이 네. 약간 미국에서는 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머리는 약간 비즈니스, 아. 뒷머리는 파티. 아. 그런 밈이 있어요. 그래서 그 밈이 너무 웃겨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이 멀릿이라고 불렀거든요. 병지 컷을. 네, 멀리서 저도 만나고 있습니다. 뒷머리로 이제 파티라고 앞머리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. 괜찮네요. 오, 근데 이분 되게 모델 같네요. 예, 헤어스타일이 정말 소화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와, 이분은 헤어가 정말 날 수 있으실 것 같은데. 날 수 있을 것 같네요. 네, 약간 글라이딩을 딱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너무 좀 심했나? 아 근데 반사. 아니 근데 오늘 최초로 저희가 이 버즈 챌린지 이 틱톡을 처음 끝까지 본 것 같은데? 그렇죠. 예, 뭔가 좀. 그런데. 예. 그러니까요. 뭐지? 끝까지 봤어요 저희가 처음. 뭐 점점 틱톡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저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배울 점들이 좀 이제 약간 이제 저희가 뭘 해야 할지 좀 보이기 맞아요. 시작하네요. 네, 틱톡 이제 꿈나무로서. 네, 꿈나무. 저희도 이제 이 버즈 챌린지를 한다면은 이제 뭐 편한 복장을 딱 하고 있다가 버즈 다다 딱 앉으면서 이제 그쵸. 옷을 이제 후딱 갈아입고 쿨가이로. 예, 네, 쿨가이로. 네. 아니면 방금 그분처럼 이제 알몸에다가 블레이저만 하나만 딱 걸치고 이렇게 하면은 예, 그러면은 정말 멋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도 틱톡 꿈나무들의 리액션 재밌게 보셨다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.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. 재밌게 보셨으면 됩니다. 그게 저희의 행복입니다. 그럼 안녕!